자, 안녕하세요. 육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뱀파이어 서바이벌. 자, 오늘 뭘 해볼 거냐. 오늘은 케이타. 이거 싹 다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없죠? 뭐 없죠? 케이타로 바로 포스카리 호수 하이퍼에 반전 키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성액 들고요. 가사. 이거 각성 삽니다. 아 이거 무기가 아씨 별로 딱히 그게 없네요. 아 이거 초반에 진짜 어렵겠는데? 어떻게 버티지? 야씨 성광야살 기본 무기도 올리고 빈책이 필요합니다. 빈책부터 빈책 제발 트람스 빈책 필요한데 진짜로 아니 타이밍 맞추기가 퍼킹 하거든요. 아, 큰일 났다. 매우 꼭 필요합니다. 아, 진짜 큰일 났다. 각성을 썼으니까 방어군 올라갈 텐데 나중에 저주 이거 어떡하냐? 제일 어려워요 지금. DLC 캐릭터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제발 자 메웠고 야 이거 됐다 노답인데요? 어떡하지? 피해진가? 피해 공속 이거 빨라지는데 이거 쿨타임 빨라져야 된다. 다 필요 없다. 개 꼬진데요 진짜. 쿨타임 빈칙 젊 빈칙 다 죽었나? 어 나왔다. 하시다 오히려 좋아. 어려워졌어요 게임이. 지나면 좋겠지 얘도. 오케이 왔다 쿨타임 왔다. 어 왔죠 쿨타임. 빈책 빨리. 오랜만인데 어씨. 치킨 좀 오케이 일단 무기 올리면 무조건 좋아. 아 진짜 미쳤다. 저주 올라가면 어떡하지? 맞으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 와, 어렵습니다. 쿨타임 좀 더 빨라짐. 그렇지. 맞으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다. 식금지 가져가고요.
어쩔 수 없어.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는 수밖에 없다. 일단 잘 왔어요. 토로나 박스랑 복잡한지 정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됐고 라스트 토로나 바로 뜁니다. 이것저것 먹으러 끝. 얘가 어떤 걸로 각성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방어구도 빨리 먹어야 되고 얘부터 먹어야 돼. 자, 죽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고 빨리 먹어. 먹고 빨리 빨리 탈출해야 한다. 얘도 얘도 무기 좋을 각성 무기 되게 좋을 거예요. 아마도 바로 갑옷 바로 갑옷 갑옷이 제일 중요해 지금. 갑옷 저 어떻게 하더라? 밑으로 갈 겁니다. 그렇지. 아 막혔어. 쉣. 안돼 안돼 죽기 싫어. 죽기 싫다고. 아 죽습니다. 자 갑옷 올라갑니다. 체력도 올라간다. 괜찮아 괜찮아. 보스는 그 보스들은 진화하고 잡으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부활 추가. 저 물음표 뭐야? 아 저기 그거다. 그 심장 같은 거 크리스탈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제공이 되네요. 아, 지도에 떠. 안 뜰 줄 알았는데 혼자 찾았다고 좋아하던 건데. 아닌가봐요. 각성하고 와야 되나? 각성하고 와야 될지도. 알겠고. 안 돼, 안 돼. 보스 잡을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못 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직. 아마 이 맵에 있는 그런 것들로 각성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처럼 하나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기 때문에. 뭐 장갑이랑 클로버 이런 게 재료가 될 수 있겠죠. 다 먹어 다 먹어. 아 물론 제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만약에 각성이 안 되면 전 다시 플레이를 해야겠죠. 하지만 되면 게이드. 저 반지랑 이런 것들이 또 그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은 다 쉽게 하실 수 있겠지만 찾아 먹는 게 좀 더 시간이 잘 간다. 푸른 강철을 이렇게 나쁘지 않아? 가져갑니다. 튕긴대. 튕긴다. 오 나이스다. 다행이다. 막막했는데 씨. 튕긴 다는 게 땡큐입니다. 물론 체력은 조금 튕긴다는 게 어디야? 어우 빡세 씨.
이것저것 올라갑니다. 절단처럼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생기는 게 있네요. 이게 지금은 별로일 수 있는데 각성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친 듯이 좋아질 수도. 자, 먹을만한 거 웬만한 거 다 먹었다 생각을 하고요. 저 해골까지만 먹으면 끝난다. 어떻게든 각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스들을 잡으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스. 근데 체력 채우기 너무 어려워. 진화가 되려나? 다섯 개 나이스. 안 됩니다. 조건이 안 되나봐. 말레브 찍어야 될 수도. 패시브로 말레브 찍던지. 어? 이제 될지도? 오케이. 오케이. 먹고요. 야, 세다 씨. 왜 이렇게 센 거야? 사막이 주제. 야 씨. 야, 튀어 튀어. 오, 뒤질 뻔. 죽을 뻔했어요. 야비한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다 됐죠? 상자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사막 새끼들. 어우 징그러시. 진화가 괜찮으면 사악한 계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자체는 나쁘지 않아. 저주 이제 풀로 됩니다. 풀. 말레비요 뭐 싹다? 어 됐다 각성. 다행이다. 자 다행이다. 자 각성 됐고요. 봅시다. 금화를 습득하면 이거지. 야 이거야. 그치 게임은 이래야지 자고로. 자 이제 요 정도 눈 안 아프게 해드리겠습니다. 보스 찾아. 뒤졌어. 딱 돼. 데미지만 볼까요? 어떤데? 하, 그치 이게 활이지. 여기 거의 로빈 후드. 11분의 그 사악한 계절 먹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저쪽부터 돌게요. 어차피 저기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우측부터 돌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행이다. 어? 아 11분 아르카나. 사악한 계절 먹을게요. 얼른 먹는 게 낫습니다. 사악한 계절까지 좀 난이도 최고 높은 난이도 입니다. 싹 다 모아서 저 물음표 딱 깨러 가볼게요. 여기서 더 뭐 할 게 없어. 물음표 깨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이게 깨는 조건이 아니라면 제가 또 영상을 이어붙이겠죠. 야, 확실히 사악한 계절이긴 합니다. 뭐야? 미로야? 어떻게 나가더라?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좋아. 지도 외워버렸어. 여기서 피해랑 표시 이제 끌게요. 피해랑 표시. 아니 저 세다. 이 캐릭터가 신캐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초반은 개 쉐시입니다. 누가 봐도 누가 해도 초반은 영 아니다 파이다. 반지 일단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답답하네. 이쪽인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이쪽부터네? 어 저 깨물구나. 뭐야 다시 나가야 돼? 하, 징하다. 아 꿈처럼 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젠장. 여기까지 갈라면 또 통로를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잘 나왔고요. 헷갈려서 문제지 뭐. 딴 건 문제가 없는데 아마 이쪽일 겁니다. 다스. 후. 자, 다 왔다. 이제 찾으러 갑니다. 무엇을? 저 크리스탈. 뭘까요? 뭐가 벌어질까 가면. 다 죽였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뭔데요? 뭔데? 어머머머머머. 뭔데? 뭐야? 어? 뭔데? 다시 시작이야? 어 곤란해요? 아야 내가 초반에 힘들다 그랬는데 저 뭐야 또 해골 빈 책이 있네요 저기. 야 이거 조금 큰일 났는데요? 이거 뒤집어져 있는데? 할걸요? 뒤집어져 있어서.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거지가 됐어. 조합법 봅시다. 아 클로버 85대 클로버 없죠? 85대도 없죠? 저주 다 있고요 저쪽에. 매우구도 있어. 방어구도 있고 클로버
왕관도 왕관도 있네. 없는 게 뭐야? 빈책도 있어. 자, 시금치 없고요. 효율을 괜찮게 가려면 자 일단 세트 모았고요. 초대 가져갑시다. 초대 좋아. 이 캐릭터는 이걸로 가능하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뭐 섣불리 할 수가 없네. 치킨 나이스. 여기도 뭐 업적이 있었겠죠? 어 있겠지. 지금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와질 줄 몰랐어가지고. 만감. 자, 복제 완제. 소름 끼친 게 뭔지 아세요? 원래 이 캐릭터로 15분 버티는 업적이 있었단 말이죠. 14분 30초에 떨어져가지고 벌써 기분 나빠 그냥. 이 캐릭터의 생존은 각성의 유무다. 각성을 빨리 시키면 좋겠죠? 아마 10분 전에 각성이 될 걸로 봐요. 댓글이 왔으니까. 튕기는 거 했어야 되는데 그죠? 생각해보니까 깰 수 있어. 깰 수 있을 거야. 각성이 좋은 걸 확인했으니까. 이 각성 저 상자 중에 겁니다. 무기부터 좀만 버텨. 상자 죽는 애가 아니었나? 각성 되고 움직이면 되잖아? 그죠? 다 뒤진다. 부활 3번 남았습니다. 티라미수 먹어야 되는구나. 됐다. 티라미수에 초대면 되겠다 그러면. 벌써 3분이 지났다고? 2주 탔는데? 대량 난감? 상자 안 줘. 아닌가? 안 죽었구나 아직. 빨랩. 이제 장갑 두 번만 올리면 돼. 아쉣. 힘들죠? 여기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한 적이 있었나 싶네요. 상자 왜 안 주지? 상자 주는 애들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있네. 아직도 아직 안 죽은 겁니다. 어, 나 상자 없어진 줄 알았어. 장갑 더럽게 안 주네. 장갑도
보스 어디니? 안 죽어. 아 진짜 안 죽는다. 자 8번에서 만렙이야. 어, 왔다. 왔어. 이제 행복 시작이야. 다 뒤졌어. 다 죽여버리겠어 아주. 끝장을 보자고. 뒤졌다 너네. 가자. 초대 드라미스입니다. 트럼프 죽었나? 30레벨 되면 부활 더 늘어나요? 티라미스 나이스 끝. 자 이제 가면 됩니다. 헤헤. 어디부터 가야 되나? 아 개해골이 제일 가까워요. 먹고요. 오 검은 사신. 오 반가워. 오 나 갑옷. 오 반갑고 매운고도 먹어야 됩니다. 오 반갑고. 아 이거 뭐냐? 다 모여 있네. 한 번에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된 거 다 먹고 갑시다. 먹고 먹고 먹고. 뭔데? 어? 이거 오리다. 버그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치네. 여기까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다. 그 아르카나랑 같이 먹어줘가지고 이렇게 오류 걸렸습니다. 어? 시간이 간다. 작동은 하는데 아무것도 안 먹혀요. 껐다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아 들으기 힘들었다. 자 데미지 시각 표시. 시각 표시 좀 킬게요. 좀 그런가? 너무 좀 그럴까요? 다시 왔다는 게 중요하지 여기. 자 이제 남은 것은 아 좀 반짝이긴 하네요. 여러분들 눈 아프겠다.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자 복사반지랑 초대 정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씨, 아 진짜 어이가 되게 튕겨가지고 초대. 이제 범위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왜 튕겨가지고 그죠? 의의 없으셈. 아씨 클로버 나이스. 복사반지만 나오면 돼요. 복사반지 복제반지. 죽어? 오 나이스. 아카데미 뺐지. 아 멍청한 짓을. 괜찮아요? 복사반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 저 좀 바보 같았습니다. 인정. 저, 좋다고 먹었네. 뭐 신나가지고. 어휴. 멍청한 녀석.
먹고요. 이거는 저거부터 먹고 시작해야 돼. 아까 저거 먹다가 버그 걸렸잖아요. 야, 죽어도 됩니다. 부활 많아. 네 번이나 있어. 부활 네 번이나 있기 때문에 이거 급하게 먹지 마. 죽어도 돼요. 나 여기서 튕긴 거니까 천천히 생각한 게 저 지금 먹을 게 아니라 네 번째 아르카나 때 먹고요. 푸강, 푸강의 이거지. 생기니까 뭐야? 어둠? 어둠을 표현한 것 같은데? 심연? 자, 이제 길을 좀 찾아야 돼요. 저도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빈채까지 가야 됩니다. 빈채가 지금 제일 급한데. 빈채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커요. 많이 내려가야 되나 보다. 자, 그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올바른 길들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왕관 나왔구요. 길 잘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역시 나쁘잖아. 저건 또 뭘까요? 이쪽으로 가는 건가 보다. 길이 그래도 잘 돼있네. 지도가 잘 돼있는 느낌? 너무 어둠 아니냐? 요쯤인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 뭐야? 아! 이해했어. 보자마자 이해했다. 그럼 이거 잘못 들고 왔는데요? 자, 보이죠? 저 검. 안에 검 들어있는 거 보이죠? 저 검으로 저거 조져야 되나 보군요. 그럼 빈책을 먹었어야지. 씨. 이런 사악한 계절 못 먹지. 큰일 났네. 난감해졌어요. 못 가는 거 아니야. 아, 저거 보고 골라 먹은 건데. 쓰레기를 먹었네. 아니야, 아니야. 토론화 박스도 없네. 오히려 잘 된 거지도 지금 상황에서. 아, 저처럼 또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지 마셔야죠. 어차피 이거 해야 돼요. 캐릭터 이 캐릭터 15분 버티는 게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깬다고 또? 큰일 났네. 이게 쿨타임이 없어가지고 곤란해졌는데요. 매우 없어. 잘 돌아간다? 어? 몰라요. 혹시 몰라? 슈퍼 캔디박스 때문에? 어? 갈 수 있어? 슈퍼 캔디박스로 저 칼을 먹는다면? 똑똑했다. 이게 살아남았을 때 얘기긴 한데 좀 급해요. 상자 알렙 찍어야 되니까. 상자 급해. 아니야, 그럼 가능성 있어 진짜로. 물론
슈퍼캔디박스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슈퍼캔디박스가 될 수 있다. 걷다 걸어봐야 돼. 걷다 걸어봐야 됩니다. 왜 그럼 제가 다 풀어놨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다분히 높아요. 제발. 다른 의미로 고통스럽다 이거. 오늘 말레 찍어야 돼요. 한개 돌파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노답이야. 지금 개 심노답. 오케이 오케이. 너 상자 주는 애잖아. 그렇지. 아 슈퍼캔디박스 아니고. 아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슈캔바 거의 한 판에 한 번 나왔는데. 한 판에 한 번 나왔거든요. 물론 사악한 계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행운 수치가 높아서. 기대해봐야지. 아직 10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악한 계절 못 먹어요. 진짜 진짜 죽을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28분 29분 때 죽을 확률이. 왔고요. 됐어. 이거 그냥 가? 어? 야, 절단 아니다. 절단 아니다. 이거 절단 먹었습니다. 절단 들어갑니다. 데미지 희망이 보인다. 슈퍼캔디 박스만 어떻게 하면 돼? 치명타 확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화이잽이어서 치명타가 나이스. 어? 상자 주는 애다. 누가 봐도 제발 기도하고. 아. 상자가 뜨면은 알았어. 상자가 뜹니다. 슈퍼캔디박스 나오면. 곤란한데. 혹시나 모르니까 저 봉인이라고. 저 봉인? 봉인을 풀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야 되거든요. 몰라, 갈 방법이 없네. 뭐야, 레다들이다. 이건 렉 걸려도 못 가.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쵸? 곤란해졌구만. 슈퍼캔디박스 나오길 기도하자고요. 나올 수도 있잖아. 23분밖에 안 됐어.
맵 탐방은 대충 다 한 것 같고. 새로운 도트다. 마리오네트? 그런 느낌? 하하, 이게 곤란합니다. 상자 왜 이렇게 안 줘? 상자가 필요해요. 아, 진짜 슈퍼 캔드박스 딱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이거 딱 싹 하면 되는데. 그래도 맵이 두 개나 있다는 건, 좀 몰랐던 상황. 그 맵이. 퀘스트 보상이 맵일 것 같긴 했는데 난이도 있는 맵이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난이도가 크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황금을 먹으면 투사체 발사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황금 디스코를 먹고 이걸 먹으면은 난리 나겠는데요? 안 먹힐 수도 있긴 합니다만. 상자 세다 센데? 제발. 마음대로 안 되네. 과연 다음 상자 나올까요? 상자 나올 때까지 한번 돌려볼까?
자, 여기서부터는 못 돌릴 것 같아요. 올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빡센데? 아,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얼려. 제가 좀 채우고. 잘 모아놨죠? 이럴까봐 모아놨는데 잘 됐네요. 들어가 먹고 다 없애고 먹고 자, 한 번 더 올리고요. 좋죠? 올리는 거? 회전식이 개 좋아. 이럴 때만. 한번 컷 시키고 올리고 대충 이제 어떻게 됐겠죠? 아쉽게도 안 나왔습니다. 그놈의 캔디박스가 안 나와서 살짝 빨리 돌린 점 어떻게든 클리어 했죠? 어휴, 어휴. 저 한 개 깨졌습니다. 한 개. 아, 이게 뭐야? 개 어이가 없네. 자, 요 정도 넣었어요. 데미지 보면은 아르토로 심연의 봉인을 파괴합니다. 봉인 파괴하는 게 다 있어요. 제네비라는 걸 처치해야 되고. 주네비에 그 그류에르 10만 마리 썩어가는 굴. 자, 썩어가는 굴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얘네요. 얘가 또 나오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찾아봐야 되고 일단은 이거네요. 루미네어를 해야 되니까 마루토로 저거를 풀로 가야겠네요. 그쵸? 자, 일단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심연 포스카리를 해금했고요. 그리고 케이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다른 것들은 못했는데 아마 마루토로 심연의 봉인을 방해해볼 것 같습니다. 자, 전 용룡이었고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자, 뱀파이어 서바이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용룡이었습니다.